오늘은 암 예방 효과 있는 식품과 그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식생활로 아마 암을 예방하고 뭔가 암을 싸워서 이기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식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생활로 암을 예방하려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영상들에서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암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흔히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 얘기가 맞습니다. 암 예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에 주식과 주요리, 반찬, 국, 찌개 다 먹어줘야 되고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피토케미컬을 함유한 식품을 식재료로 활용을 한다면은 예, 암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몰라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암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한 어떻게 보면 항암 식단을 만들어서 매일 섭취해서 내 몸이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암을 더 키우는, 암에게 도움을 주는 식사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알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성분이 뭐가 암세포를 때려잡는, 암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식재료다, 혹은 식사다, 혹은 반찬이다, 이런 걸 알고 먹으면은, 또 우리가 이게 영양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인드적이라고 할까요? 마음적으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수 있느냐? 나는 뭐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항암에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품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이것만 잘 보셔도 암 환자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딱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식품 피라미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 이제 피라미드 모양의 표인데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이제 적정 양도 다 쓰여 있죠? 딱이 정도 드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품군들이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층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밑에 층 보시면은 가장 많이 먹어야 될거 곡류입니다. 곡류. 곡류는 이제 400g 정도. 현미, 흑미, 정미, 보리, 호밀, 오트밀, 시리얼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뭐 곡류를 많이 먹죠. 이제 쌀밥을 먹기 때문에. 근데 그 쌀밥을 백미가 아닌 현미나 흑미, 보리를 이제 드시면은 아주 이상적인 이제 곡류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400g 정도 드시고요. 또그 다음은 350g인데 채소입니다. 채소. 채소는 350g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데, 잎채소는 200g, 뿌리채소는 150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구분해서 섭취하라고 하고 있죠.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도 뭐 잎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잎채소, 줄기채소, 뭐 뿌리채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양파, 대파, 양배추, 무, 배추, 순무, 브로콜리, 당근, 샐러리, 뭐 가지, 피망, 토마토, 양상추, 우엉, 쑥갓, 고구마, 단호박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350g 정도 드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생선 콩 제품인데 단백질 식품이겠죠? 100에서 200g 정도입니다. 이제 생선이나 붉은색 고기, 닭고기 이런 걸 먹는 건데 이제 붉은색 고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게 먹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다른데 제가 뭐 많은 분들 좀 인터뷰 해보고 좀 책도 보면은 일단은 동물성 식품들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단백질 섭취는 콩으로 하는 게 좋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에서 200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차 유제품 이거는 100에서 150g. 뭐 녹차, 요구르트, 우유, 치즈. 그다음 과일은 100에서 200g. 귤, 오렌지, 레몬, 뭐 포도,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수박, 멜론, 사과, 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된장, 향신료, 허브, 버섯, 해조류, 견과류는 20에서 3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골고루 드시면 좋아요. 골고루. 여기서 고기 정도만 조금 이제 뭐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류 섭취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게 조금 이제 대다수의 의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이제 식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체에서의 암 억제 효과가 증명된 식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인간에게까지는 아니지만 동물 실험이나 식품의 성분 분석 결과 암 억제 효과가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드시면 좋아요. 인체에서의 암 억제 효과가 증명된 것은 녹차, 마늘, 콩, 당근, 토마토, 신선초, 샐러리, 현미, 보리, 귤 이런 것들이 이제 암 예방,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히 증명이 된 것들이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히 증명이 됐으나 아직 인간에게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식품들도 있어요. 뭐 브로콜리, 피망, 콜리플라워, 뭐 양파, 대파, 부추, 메밀, 버섯, 해조류, 생강, 고추, 카레, 울금, 깨, 감초, 허브. 근데 이것도 뭐 인간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 안 됐었다 뿐이지 이미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고 식품의 그 성분 분석 결과에 암을 예방하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도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될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채소 과일이 많죠. 고기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가급적 많이 드시고 챙겨 드시면은 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피라미드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론 낸 그 데이터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식사를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에 암에 좋은 성분들을 알고 그 식품들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항암 식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계속 뭐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뭐 식사 식품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할 거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의 밥상을 하나하나 바꿔가서 우리 몸이 이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